많은 이들에게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가운데 하나, 바로 공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통되던 한정된 기도 공연이 최근에는 일반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공연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임 기자입니다. 교회와 성경 속 인물을 배경으로 한 공연. 계속해서 재공연을 할 정도로 많은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교인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나 공동체에게는 신앙 교육에 필요한 좋은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작품 속에서 기독교 색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기독교 정신을 담은 작품들도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심과 떨어진 외딴 공장에서 외롭게 지내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예술 공장 쇼,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를 다룬 4번 출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담은 프라미스 등은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안에 희망과 사랑이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공동체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문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독 공연이 교회의 경계를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어떤 포장이나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힘들다. 이전보다 더 많이 대중들하고 접촉점을 찾으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또한 전문가들은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기독 공연이 점차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봐준다는 것은 대중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한때는 한정적인 무대라고 외면받던 기독 공연이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는 무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인입니다. 명동